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여자대학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회학과, 가정학과 등 4개의 학과로 출범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종합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여대의 60년 세월 속에 발자취를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도 노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여대는 노원구청과도 협력하며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노원 여성 아카데미, 역사문화대학 프로그램과 올해부터는 전 구민을 위한 노원 평생 시민대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여대만의 발옴 정신이 살아있는 따뜻한 캠퍼스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 9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승현우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자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양보경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지, 덕, 수를 갖춘 여성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 아래 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대학으로 괄목할 만하게 발전해 온 명문 서울여자대학교의 발걸음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오신 정의학원, 그리고 승현우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여대 구성원 여러분과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여자대학교, 그리고 여자대학교가 배출한 인적 자원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의 소명을 가진 여자대학들이 앞으로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과 공유, 소통을 통하여 여성 인재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력을 함께 발굴, 육성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서울여자대학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수 중장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여성 지도자 양성의 명문 대학교로서 지난 60년간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인성교육 전문기관이자 국제화 역량 우수대학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여대와 육군사관학교는 이웃 사촌으로서 활학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그동안 매우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양교 간 학점 교류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동아리 활동 교류를 포함한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여자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대학교로 도약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승현우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m Alan Cram, President of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 Chicago. Congratulations on the 60th anniversary of Seoul Women's University. President Seong, congratulations too on your recent inauguration as the president of this university. I'm delighted to see that an Illinois Tech grad leads your university.
I wish you and your faculty, staff, and students great success and great health in the future. ソウル女子大学校の皆様、こんにちは。私は長崎学院長崎外国語大学学長の姫野純一と申します。ソウル여자대학교개교60주년축하해요。2015年に協定を締結して以来、気学とは数多くの学生を総派遣してまいりました。今後とも両大学の交流がより一層促進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안녕하세요2019년유학을했던山崎あかね입니다개격60주년축하합니다다란쥐가너무귀여웠어요축하해요大家好我是台湾弘光科技大学校长黄月桂今天非常高兴能够参加贵校的60周年校庆而且感谢贵校特别容许我用录影的方式来祝福大家60周年校庆校运昌隆首尔女子大学跟本校缔结姐妹校以来除了建立双向的交换计划过去也持续选送学生来参加我们的暑期夏令营在过程中建立起深厚的友谊跟信赖希望未来能够进一步加强两校之间的合作与交流使我们拥有更亲密的合作关系最后谨祝首尔女子大学能够在光辉的历史和优良的传统传承中继往开来校运昌隆，谢谢大家。